겹좁쌀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할아버지가 살았어. 이 마을에서 나보다 땅이 많은 사람이 있나? 없죠. 영감님이 돈도 제일 많고 저기 마당에 있는 커다란 광에도 쌀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군.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드디어 하늘 부는구먼. 영감님이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으고 요리조리 머리 써서 재산을 펑펑 불린 걸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요. 부지런한 몸과 지혜로운 머리가 진짜 내 재산이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늘 근심이 있었어. 내가 죽으면 아들들이 재산을 까먹지 않을까 걱정이야 걱정.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모두 믿업지가 않아. 할아버지한테는 삼형제가 있었어. 아유, 바람이 아주 시원한 것이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야. 형님, 저기 계곡에 가서 발이나 담급시다. 거기 가서 한숨 자도 좋죠. 형님들, 우리 내기장기나 한 판 둘까요? 삼형제는 모두 착하기는 하지만 워낙 놀기 좋아하고 머리 쓰는 일을 싫어했어. 저 애들을 두고 눈을 감을 생각을 하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거니, 아들들이 모자란다면 며느리들이 있잖아. 어차피 살림을 맡는 건 며느리니까. 세 명의 며느리 가운데 재산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펑펑 불릴 며느리를 찾아야겠어.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어깨까지 들썩들썩 했지. 다음 날 할아버지는 세 며느리를 불러서 좁쌀을 한 톨씩 나누어 주었어. 이 좁쌀은 보통 좁쌀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좁쌀이니라. 이리저리 살펴본 후 어찌 쓸 것인지 생각해서 귀하게 쓰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슬쩍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느라 곰방대를 택택 두드리며 말했어. 며느리들은 공손히 좁쌀을 받았어. 그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 하도 귀하다고 해서 금좁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흔하디 흔한 좁쌀이잖아. 아유, 아버님이 노망이 나신 건가? 맏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흉보며 촐랑촐랑 집으로 돌아갔어. 가는 길에 좁쌀을 길바닥에 휙 던지고 말이야. 귀한 좁쌀이라고? 좁쌀이면 다 똑같지 않나? 와,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귀하다는 거지? 맛이 다른가? 맛이나 봐야겠다. 둘째 며느리는 좁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까불까불 집으로 돌아갔어. 가는 길에 좁쌀을 입에 쏙 넣어 꿀꺽 삼키고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좁쌀이라고? 분명 아버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을 거야. 귀한 게 틀림없어. 귀하게 써야 해.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는 오래오래 생각을 했어. 그때 길에 참새 한 무리가 짹짹거리며 날고 있었어. 옳지, 그거면 되겠구나. 막내 며느리는 방긋 웃더니 말총으로 올가미를 만들었어. 그 올가미를 마당에 편 다음 가운데 좁쌀을 살짝 놓아두었지. 짹짹, 짹짹짹. 드디어 올가미에 참새가 걸렸어. 막내 며느리가 올가미에 걸려든 참새를 잡고 있는데 마침 놀러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참새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야. 아이고, 그 참새 약으로 쓰면 참 좋겠구만. 나한테 팔게. 달걀 하나 줄 터이니.
그렇게 하세요. 막내 며느리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얻은 달걀을 암탉에게 따뜻하게 품게 했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아리를 얻었단다. 병아리는 쑥쑥 자라서 암탉이 되었지.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낳았어. 암탉은 알을 따뜻하게 품어 건강한 병아리들을 얻었어. 뾱뾱, 뾱뾱.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은 다시 알을 낳고 알은 또 병아리를 까고 막내 며느리는 암탉과 병아리를 팔아 새끼 돼지를 샀단다.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튼튼한 암돼지가 됐어. 무엇이든 꿀꿀 꿀맛으로 먹었거든. 암돼지는 새끼 돼지를 12마리나 낳았지. 새끼 돼지 12마리는 금세 암돼지처럼 터실터실 덩치가 커졌어. 막내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 이번에는 송아지를 샀어. 어린 송아지는 구수한 쇠죽을 먹고 쑥쑥 자랐어. 그러더니 마을에서 가장 힘센 황소가 되었단다. 막내 며느리는 황소를 팔아 논을 샀지. 그러고는 누런 흙을 고르고 골라 기름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곡식을 심었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 부자 할아버지가 다시 며느리들을 불렀어. 아들들과 손자들도 모두 함께 모였어. 다들 모였구나. 그래, 며느리들아. 몇 해 전에 내가 나눠준 좁쌀을 기억하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 귀하게 쓰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래, 그 좁쌀을 어떻게 썼는지 말 좀 해보아라. 촐랑촐랑 맏며느리가 대답했어. 참, 아버님도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좁쌀을 찾으세요? 아, 겨우 좁쌀 한 톨이라 가다가 길바닥에 휙 던졌지요. 맏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깔깔 웃었어. 할아버지는 돌아앉아 휴 한숨을 푹 내쉬었지. 아니 형님, 그 아까운 걸 그냥 길바닥에 던졌다고요? 아버님, 전 귀한 좁쌀이라 하셔서 꼭꼭 씹어 먹었답니다. 까불까불 둘째 며느리가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말했어. 할아버지는 아까보다 더 크게 휴 한숨을 푹 내쉬었지.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는 땅 문서를 내놓았어. 여기 아버님이 주신 귀한 좁쌀로 모은 재산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 막내 며느리는 좁쌀 한 톨이 어떻게 기름진 논으로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 아버님께서 주신 좁쌀 한 톨로 참새를 잡아 이웃집 달걀과 바꾸었지요.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을 돼지로, 돼지는 송아지로, 송아지를 튼튼한 황소로 키워 결국에는 황소를 팔아 논을 샀답니다. 옳거니, 우리 집 살림꾼이 바로 너로구나. 이제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막내 며느리에게 맡기겠다. 막내 며느리야, 네가 가장 큰 재산이로구나. 얼씨구 좋다 좋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로구나. 할아버지는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 막내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갔어. 좁쌀 한 톨로 눈을 몇 마지기나 마련한 솜씨이니 집안 살림을 잘 키웠을 거라는 건 눈에 보듯 환하지.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막내 며느리를 본받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단다. 아들 삼형제도 더 이상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지. 부자 할아버지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어.
부자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었지.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단다.